자,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어느덧 3월입니다. 아, 참 뭔가 새롭게 이게 시작을 하는 봄이에요, 이제. 완전한 봄이 왔어요. 드디어. 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네. 아, 오늘도 봄처럼 늘 파이팅 넘치고 생기 넘치는 파울로 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한국 살이 4년 차 파울로, 이탈리아에서 온 파울입니다. 아, 옳고. 아, 오늘 바로. 오늘 VCR 주인공이 파울로예요? 아, 저 친구 대신에 저는 제가 나왔어요. 아, 친구 대신에? 친구 대신에 제가. 아, 어떤 친구? 어떤 친구 대신? 친구 카티인데 예, 예. 같이 이대 다녔어요. 아, 이대 다녔고. 저도 이대 나온 남자예요. 오, 아, 그래요? 진짜요? 이대 나온 남자 두 명이나. 맞아요. 여대가 세 명이네요. 그러네. 아, 여대 나왔죠.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살이 13년 차 프랑스에서 온 파비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파비앙 씨 지난번에 이제 한국 살 1급 땄다고 해서 너무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어땠어?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만나면 무조건 한국 살 얘기. 길에서 사람들 보면 시험 잘 봤어. 아, 시험 잘 봤어. 아, 또는 10중 8구는 방송은 이제 역사 방송. 오, 좋죠. 좋죠. 좋아요. 네, 좋아요. 진짜 저 파비앙 잘 알고 있는데 대단한 거 매년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언어 도전 뭐 이것저것 작년에 역사. 올해는 혹시 또 새로운 도전이 없나요? 아, 그럼요. 올해도 새로운 도전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나왔습니다. 아, 아, 또 뭐 하나 있나. 또 뭐 하나 있어요. 이따가 좀 어떤 도전을 그래요? 또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예, 오늘 근데 그리고 딘딘 씨가 정말 예전부터 좀 예정돼 있던 스케줄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그렇게 딘딘 씨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워낙에 또 예전부터 좀 정해져 있던 스케줄이라 부득이하게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이제 파울로의 친구 카티의 일상부터 먼저 파울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게 이대 앞이구나. 와, 이대 앞이야. 너무 그립다. 우리 학교. 몇 학번이에요? 전 2011년. 2011년. 아, 선배네. 아, 진짜. 몇 학번이에요? 몇 학번? 저는 공구야. 공구. 오, 공구. 와, 서열 정리 잘 해야 되니까 확실히. 눈빛이 바뀌네요. 네, 약간 좀. 말로 공손해졌어. 지금 두 손 모으고 있어요, 지금. 잘해. 네, 네. 잘하겠습니다. 이분이 카티구나. 뭔가 걸크러쉬 느낌이. 두 번째라고? 응? And then, this is called. 소문이 카티였어요? 아, 말타신 분. The course is going to be RE. 이거 말 스키 이거 끌어주신 분이냐, 이분이? 아, 진짜? 아, 진짜 말 잘 타요. 안녕하세요. 한국 살이 6개월 차 아우스트리아에서 온 카티입니다. 이제 mit 6 Jahren angefangen zu voltigieren. Das ist so Gymnastik auf dem Pferd. Also während das Pferd läuft, macht man Turnübungen drauf und. 와, 설치죠? 설치죠? 이거 와, 대박이야. 야, 이거 뭐야? 주니어 챔피언? 와. 와, 대박이다. Also zum einen, also durch unsere Universität erstmal. Und da gab es einige Universitäten, wo zwei Plätze angeboten haben und wir wollten zusammen. 저 이대 앞에 저한테 약간 충격적인 잔소였어요. 왜요? 어? 갑자기 여학생 뭐 청년 농구. 그죠. 아, 어디로 빠야 될지 모르고. 부끄럽고 뭔가 밑에만 보고. 그 이대 가면은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여자분들이 이제 힐을 많이 신잖아요. 그쵸. 근데 힐 신다 보니까 그 이대 가는 길 약간 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늦잖아요. 그러면 뛰거든요. 이 소리. 이 소리가 계속 나요. 그 힐 때문에. 아, 그래도. 여제 나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뭐 거의 경마장이에요. 아침마다. 9시까지 가야 되니까. 수백 명이 이렇게 딱 이렇게. 힐 소리가. 지금도 들을 수 있어요. 그 풍경이 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생각나요. 그쵸.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잤어요. 네,
슬프네. 슬프네. 이대에서 또 남학생이 나왔어요. 친구 치고는 조금 진한데요. 안녕하세요. 한국 서리 유크볼차 젊은이에서 온 아드리안입니다. fast 2 Jahre schon, oder? Ja. ja. Also wir haben uns getroffen, als wir offiziell war es der erste. Katja 남자친구. 어머, 연인이야? 네네, 카티의 남자친구. 2년 됐대. Aber davor muss man sagen, waren wir schon ein Jahr quasi eng befreundet. Und nach einem Jahr ist es dann eine Freundschaft. 독일 대학교에서 두 분이 사귀다가 한국에 같이 유학을 온 건가요? Und da gab es einige Universitäten, wo zwei Plätze angeboten haben und wir wollten zusammen ins Ausland gehen. Und dann dachte ich schon erst, oh shit, also da kann ich bestimmt nicht hin. und dann, als wir uns dann beworben haben, so, habe ich dann erfahren, dass auch Exchanges, also Männer, auch hingehen dürfen. Ja. 이대에서 CC 커플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지 않아요? 진짜 없어요, 그죠? 카티 씨 여기 안 계셔서 yeah.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남자친구 여대로 데리고 오는 게 좀 위험하지 않아요? 아 위험하죠, 많이 위험하죠. 네. 근데 어쨌든 여자친구 따라서 한국 여대를 왔다는 거는 너무 찐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레디? sind eine Viertelstunde. Sorry, es tut mir echt leid. Doch. 싸워요, 만나자마자. Jetzt haben wir erstmal nur einen Monat frei. Das wird jetzt entspannt. Prüfungsphase gut überstanden? Ja, doch. Ich bin jetzt froh, dass es vorbei ist. Jetzt haben wir erstmal nur einen Monat frei. Es wird jetzt entspannt. Viele Menschen drum. Schau mal, da ist ein Restaurant offen. Kimab Chocolos. Bist du dabei? Das da? Ja, auf jeden Fall. Ja. 시간에 하는 데 있나? 아침에 뭐 뭘 드실래 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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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te ich jetzt auch noch nie Tteokbokki zum Frühstück. 아, 떡볶이. 모닝 떡볶이예요? 와. 대학교 때는 떡볶이 진짜 자주 먹었어요. 캠퍼스 앞에 유명한 떡볶이집 너무 많아요. 아, 이대 앞에. Du weißt nicht, was das ist, oder? Nee. Ich schätze mal irgendwas vom Chicken. Ja, sollen wir ihn mal fragen, was das ist? Ja. Okay. 저기요? 네. What is this one? It's chicken foot. 어, 닭발. Very spicy. Very spicy. Very spicy. Yeah. Willst du es trotzdem nehmen? 아침이요? 아침에 닭발? 아침에 닭발. I mean, you can only eat little spicy. Yeah. That's okay. Do you want to try this as well? Or? 어, 포스가. Let's wait. Let's yeah, wait. Let's wait. 남친은 굉장히 잘 조련을 하네요. 말 다루듯이. 이 커플이 누가 리드하는지 벌써부터 알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나 무슨 말 비다야 그럼 먼저 버거 함. 야, 진짜 대학생, 진짜 CC. 그러니까요. 네, 어, 완전. 진짜 풋풋하다. 로제 떡볶이 요즘 유행이에요. 로제 떡볶이. 어머, 이거 뭐야? 뭐요? 계란 김밥. 아 이대 맛집 많네. 괜찮네 여기 메뉴. 진짜 이대 앞 맛집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로. 와플, 맞아. 케이크 그런 맞아요. 집도 완전 맛있어요. 카페도 많고. 커피. 아 이대생이에요. 여자라 자주 갔나 봐요. 천명의 여학생을 보셨고. 이거 알 텐데. 이거 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really delicious. Wir hatten noch nie creamy tteokbokki. 진짜 대학생은 대학생인데 아침부터 로제 떡볶이. 이런 손에 저거 아이아롬. 뜨거워. 뜨겁지. 아 이거 바로 먹으면 엄청 뜨겁지.
Am Ei? Mhm. Ja. Ich hole uns mal Wasser. Danke dir. Adrian, 귀엽네. 조금 허당기가 벌써부터 조금 느껴진다. Ich habe schon das ausgemacht. Die helfen mir eigentlich immer. Ich bin doch die Zahn. Stimmt, die habe ich schon ganz vergessen. So wird's gemacht. Wunderbar. Jetzt haben wir's. 아, 진짜 낭만적이에요, 뭔가. 그래서 약간 둘이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고 조금 여행하러 온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Soll ich nicht rein? Nochmal erst raus, oder? Nee, ja. Ich will nicht das ganze chicken und dann ist nicht mehr crispy. Soll ich nicht rein? Soll ich nicht rein? Nochmal erst raus, oder? Nee, ja, ich glaube, raus. Dann wird's ja direkt im anderen Teller. Den wahrscheinlich umrühren. Also ich mach meins raus, weil ich mag meine chicken crispy. 아, 요것도 또 눅눅한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바삭한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너무 맛있겠다. 좀 아들 같은 면이 있네요. 어, 맞아. 네, 아주 좋은 거예요. 맛있고 좋은 거예요. 맛있고 좋은 거예요. 맛있고 좋은 거예요. 맛있고 좋은 거예요. 인정! 배우신 분이네. 인정. 같이 배운 사람이에요. 해볼게요. 맛 das Kimbap. 누나 분위기인데 저거? 누나예요. 이끌어주네요. 리드를 하고 다. Also aus ganz Europa, nicht nur aus Deutschland. Wenn wir jetzt in Deutschland was einkaufen. Ich komme aus Spanien. Ich kann mich an gar nichts erinnern, dass ich gegessen habe in einem koreanischen Restaurant, was wirklich... Nee, bestimmt nicht. Da gab es kein Tteokbokki. Das war mehr so... Mit Wasser. Also kochendes Wasser quasi. Mit Suppe oder Öl? Ich dachte Eintopf, oder? Ich kann mich an gar nichts erinnern, dass ich gegessen habe in einem koreanischen Restaurant, was wirklich koreanisch war. Ich habe mir mal verpasst. Schmeckst du überhaupt noch was? Mal einen Korean Barbecue-Tisch bauen bei uns daheim. Das schmeckt cool. Ich bin mal gespannt. Die Rahmen sind schon noch gut al dente. Der Couple 같다. 은근 또 아침에 떡볶이가 맛있어요. 네, 맞니? Wir müssen dafür für unsere Home University. Echt? 3 Seiten geschrieben? Nee. Und bis wann musst du es abgeben? Und hier stecken sie ihre ganze Lebensenergie nur in die Highschool. 24 Stunden offen hat und die. Die teilweise ja wirklich 2-3 Tage hintereinander 24 Stunden. Da macht sie dann auch öfter ein Nickerchen, wenn sie eine Pause vom Lernen braucht. Also wenn wir jetzt zu Hause in der Phase sind und müde sind vom Lernen, dann gehen wir einfach nach Hause und machen am nächsten Tag weiter. 우리나라 학생들 밤새 공부하잖아요, 시험 기간에. 왜냐면 요즘에는 이 성적 관리 안 하면은 또 취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힘들어요 옛날에 먹구 대학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냥 먹구요? 먹구 대학생이라고 그냥 거저 먹는다고 예 Ich hätte nicht gedacht, dass Koreaner so viel Alkohol trinken, also so häufig. Aber es macht schon irgendwie Sinn mit dem vielen Arbeiten und dass sie im Alltag haben, dass sie da irgendwo eine Abwechslung suchen. Oder sie mixen uns mit Soju am Ende. Es wäre schon cool, wenn wir noch Hongdae erleben würden, bevor wir wieder zurückgehen, oder? Nicht ja, nur, schon verständlich. Nicht nur Uni, sondern... Aber ich bin so voll. Wir sollten halt dann mal los. Hoffen einfach mal, dass nächstes Semester... 풋풋하네,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 참 오랜만에 보네요. 한국에서도 대학생활 해봤고, 뭐 해외에서도 대학생활 하면 뭐 좀 차이점이 좀 많이 있나? 바비앙 뭐... 정말... 극과 극이에요. 너무나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일단 한국에서는
그 학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맞아. 근데 프랑스에서는 저희는 거의 공짜로 보면 돼요. 뭐 1년에 100만 원도 안 돼요. 1년에요? 1년. 와. 완전 세금으로 이제 따로 내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한국만큼 시설이 좋진 않아요. 거의 뭐 건물 하나? 되게 작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같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프랑스 대학교 생각하면 그냥 공부밖에 생각 안 나요, 저는. 아, 진짜. 이탈리아는 많이 놀아요. 진짜. 사실 시설이 이탈리아. 시설이 너무 다른데 놀 때는 진짜 비슷해요. 진짜.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이 친구들 굉장히 재밌게 대학생활 하겠네.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